하두샷, 안녕하십니까. 산마열흘입니다. 김성동 교수님저 675페이지 2번 교사자의 고유 보겠습니다. 산마열흘 TV를 질차 추천하고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추천합니다. 이 교사자의 고유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교사범의 성립요건에서 1번이 교사자의 교사인, 2번이 교사자의 고유. 양가로 1번의 고유의 내용, 방가로 1번의 이중의 고유. 교사자의 고의는 비교사자에게 범행 결의를 가지게 하여 비교사자 676페이지 또 하여금 범죄의 기소까지 실행하게 할 고의를 의미한다. 따라서 교사자의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교사 행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비교사자의 행위와 관련해서도 인식 의혹이 있어야 한다. 이중의 고의. 자신의 교사 행위와 관련된 고의 내용은 비교사자에게 범행을 결의케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및 의혹이 있고, 비교사자의 행위와 관련된 고의 내용은 비교사자가 정범으로서 특정의 구성요건 실현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및 의혹이다. 교사자의 이러한 고의는 단독범의 고의와 마찬가지로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한편 과실에 의한 교사는 성립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과실범의 정범이 될 뿐이다. 예컨대 독약을 약품으로 오인한 의사가 간호사에게 그 독약을 건네주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간호사가 환자를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독약으로 환자를 사망케 한 경우처럼 타인에게 과실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기회로 이용하여 스스로 범행결의를 하고 고의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는 과실범의 교사범이 성립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과실행위는 범행결의를 위반할 수 없으므로 과실범과 고의범의 동시범이 될수 있을 뿐이다. 방가로 이번에 교사자의 구체적이고 특정된 고의. 교사자의 고의는 구체적이고 특정되어야 한다. 즉, 일정한 범죄의 불법 내용 및 공격의 방향을 지정할 뿐만 아니라 피교사자를 특정하거나 혹은 최소한 그 인적 범위가 확정 가능하도록 지정해야 한다. 따라서 피교사자가 특정되어 있기만 하면 피교사자가 2인 이상의 경우 공동정범에 대한 교사자가 피교사자를 몰라도 교사범은 인정될 수 있으나, 피교사자를 특정하지 않고 막연히 일반인에게 특정한 범죄를 교사하거나 피교사자를 특정하지만 범죄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사행위는 인정될 수 없다. 그러나 범행일지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할 필요는 없다. 677페이지 신분범과 목적범에 대한 교사범. 교사자는 정범의 범죄가 구성권에 해당하고 위법할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가령 신분범이나 목적범에 대한 교사의 경우에는 교사자에게 피교사자의 신분, 목적에 대한 고의에 있어야 신분범이나 목적범이 교사가 된다. 다른 한편 교사자에게 목적도 있어야 목적범의 교사범이 성립하는 바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 교사자에게도 목적이 별도로 있어야 목적범의 교사범이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공범 종속성의 원칙과 조화되기 어려운 견해이다. 왜냐하면 공범 종속성의 원칙상 교사범은 공범으로서 반드시 자기 자신이 정범의 불법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을 필요는 없으므로, 교사된 범죄가 목적범인 경우 교사자에게 목적은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신분범의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에게 신분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무령법 제33조 본문에서 신분의 종속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자에게 신분이 있을 필요가 없다. 이에 대해서는 우술한다. 방과 3번의 연쇄교사. 비교사자가 1차적으로 교사자로부터 교사를 받았으나 자신이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고 다시 제3자를 교사하여 실행행위로 나아가게 한 경우에도 제1교사자의 교사행위를 형법상의 교사행위로 볼수 있는지가 묻습니다. 이렇게 여러 명을 거쳐서 교사한 경우를 연쇄교사라고 하는데, 이는 교사자가 최종적인 실행행위를 알지 못하는 점에서 간접교사와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교사자가 연쇄교사를 인식, 인용하지 않는 한 피교사자가 특정되었다고 할수 없으므로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연쇄교사의 경우에도 제1교사자는 최초의 교사행위함에 있어서 피교사자를 지정한 이상 피교사자는 특정된 것이다. 따라서 교사행위와 최종적인 피교사자의 실행행위 간에 형법상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교사범의 성립을 인정해야 한다. 교사를 인정하는 한 중간에 연쇄된 자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고, 제1교사자가 연쇄된 자의 수를 알고 있을 필요도 없다. 어디까지나 연쇄되어 교사가 이루어지는지가 문제되지 않는다면 제1교사자는 최종 실행행위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도 상관이 없다. 양가로 1번의 기수의 고유와 미수의 교사. 방가로 1번의 미수의 교사. 교사자의 고유는 기수의 고유, 즉 구성요건적 결과를 실현할 의사여야 한다. 그런데 교사자가 처음부터 피교사자의 행위가 미수에 그칠 것을
678페이지 예견하면서 교사하는 경우 이수의 교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예컨대 본래 범위를 가지지 아니한 데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위를 밝혀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 방식을 말하는 함정수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에 피교사자의 실행위가 미수에 거친 경우와 기수에 거친 경우를 나누어 볼 수 있다. 함정수사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는 대법원은 범위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범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 방식인 범위 유발형 수사만 함정수사라고 한다. 이와는 달리 범위를 가진 자에 대해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기회 제공형 수사는 함정수사의 개념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따라서 만취한 취객을 상대로 이른바 부축배기 수법의 범죄가 빈발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범행 장소에 도착한 경찰관들이 만취한 취객을 발견하고도 계속 잠복하고 있던 중에 피해자를 발견하고 범행에 나아간 범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는 경찰의 직분을 도외시하여 범죄 수사의 한계를 넘어섰지만 범위 유발형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유인자가 차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인자의 유인으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위가 유발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함정수사로 보지 않는다. 동그라미 1번 피교사자의 실행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양가로 맞자 1번에 교사자의 형사 책임, 교사자의 고의 내용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 미수의 교사에 대한 가벌성 여부가 달라진다. 정범이 실행에 착수할 것을 인정하면 교사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편에는 미수의 교사의 경우에도 교사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미수범에 대한 교사와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교사자의 고의는 적어도 결과 발생을 인용하는 기수의 고의여야 하므로 미수의 교사의 경우는 고의가 적합되므로 교사자의 가발성은 부정된다. 679페이지 679페이지 양가로 반가로 맞자 이번에 피교사자의 형사 책임, 피교사자의 범행 결의가 유발되어 결과 발생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행해했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미수범이 성립한다. 그러나 범위를 유발하여 실행에 나아가게 하는 이른바 범위 유발형 함정수사는 국가가 일반 시민에게 범행의 결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자를 만드는 점에서 국가기관의 연결성, 청렴결백성을 해치는 수사에 해당하므로 적어도 소송법상으로는 일반적인 미수의 교사와는 다르게 취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소송법상 유죄라는 견해, 무죄라는 견해도 있으나 피교사자의 행위의 범죄 성립 요건을 배제시킬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체법상으로는 유죄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소송법상으로는 공소기관의 판결을 내리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동그라미 2번에 피교사자의 실행행위가 기수에 달한 경우 양가로 맞자 1번에 교사자의 형사 책임, 먼저 교사자가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용한 경우라면 교사자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미수의 교사 문제로 되지 않는다. 다음번 교사자가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은 못했으나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 즉 교사자에게 인식 없는 과실만 인정되는 경우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즉 교사자를 과실범으로 처벌하자는 견해와 방조에 의해 처벌하자는 견해가 나누어지고 있다. 생각한데 방조범의 경우에도 실행행위를 하는 경우가 기수에 이를 것을 고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때문에 기수의 고의가 없는 자를 방조에 의해 처벌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 또한 과실에 의한 교사는 개념별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교사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실이 되는 인정되는 한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해야 한다. 양가로 로마자 이번에 피교사자의 형사 책임.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예견과는 달리 실제로 기수에 이른 경우라면 피교사자는 고의 기수범으로 인정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피교사자를 범위 유발한 함정수사 희생양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결과가 발생한 이상 미수에 미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680페이지 예비임무죄에 대한 교사. 교사범은 형법 각지의 범죄 가운데 필요적 공범에 해당하는 범죄 종류 중에 일정한 경우 내부 구성원이 교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범죄에 대해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예비임무죄에 대해서도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예컨대 살인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자에 대해 총을 준비할 것을 교사한 자에 대해
예비살인죄의 군사법이 성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비죄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견해가 달라질 수 있다. 예비죄를 독립한 범죄 구성요소, 범죄용으로 본다면 예비의 고의가 바로 예비죄의 기소의 고의이므로 살인 예비죄의 군사법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반면에 예비죄의 법적 성질을 독자적 범죄용으로 보지 않고 수정된 구성요건으로 이해한다면 교사자에게 기소의 고의가 없음을 이유로 살인 예비죄의 교사범 성립을 부정해야 한다. 생각컨대 예비 음모 행위의 실행행위성을 일반적인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일반 구성요건에는 실행행위가 전형성을 갖추고 있지만 예비 음모죄의 경우에는 일반 구성요건에 비해 전형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비 음모에 대해 다시 일반 구성요건의 실행성을 갖추지 못한 수정 형태인 교사행위가 결합되면 재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생긴다. 따라서 예비 음모죄에 대한 교사범은 성립 부정되어야 한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다음 것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